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3월 25일 오늘 수요일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5.89% 상승, 코스닥 5.26% 상승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전일도 말씀드렸고 하루 더 가고 이틀 정도 더 갈 수 있다, 지수를 그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측하는 근거는요, 장대 양봉이 시현되는 여기 밑에 아래 윗꼬리 정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양봉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양봉 이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날까지 정도는 보편적으로 상승하는 게 강세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난하게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정도만 형성해도 만족하겠다 했는데, 장중에 좀 왔다 갔다, 미국 선물이 조금 흔들리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끌어당기면서 마무리 했으니까 오늘 만족한 그런 저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좀 아쉬운 게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니까 그래도 뭐 5.89%가 작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죠. 워낙 급변동을 하다 보니, 그죠? 뭐 5%가 여러분들 좀 무덤덤하죠, 그죠? 자, 어쨌든 오늘 적당히 잘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좀 아쉬운 것은 기관 외국인 자금이 좀 더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오지 않고 쌍끌이 매도가 나왔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기관이 아마, 주요한, 업종 대표주군들 아마 매도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아직까지 안 챙겨봤거든요. 나중에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선물 현황인데요. 선물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요, 지금 현재. 물론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누적 매수량이 48,000계약 정도로 강하게 미리 사놓았던 부분, 지수 상승하니까 한 2만계약 정도 이상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전에 좀 사놓았다가, 그죠? 자, 장중에 8,000계약 이상 사두르다가 막판에 확 밀어버리면서 진폭이 상당합니다. 자, 그러나 일단 외국인은 매도세 일변도이기보다는 먼저 사놓았던 부분들 조금 차익 실현 적당히 해 나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기간이 장 초반에 매도세 많이 나오다가 코스피입니다, 막판에 그래도 조금 축소하면서 948억 정도로 5천억에서 축소하면서 그래도 마무리했다 라는 게 비교적 다행인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내일 하루 정도 더 치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옵션 시장하고 미국 선물 시장 아까 좀 챙겨봤는데요. 미국 선물 시장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한번 챙겨볼까요?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은 0.77% 지금 하락 중이고요. 미국 선물은 그죠? 아까 플러스권으로 전환도 했었다가 다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전일 11% 이상 올랐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0.2% 정도는, 그리고 뭐 1.2% 정도는 무리 없는, 여기 보시죠. 장대 양봉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죠? 21인근까지 나스닥 선물은 강하게 추라이하면서 반등시도 넣으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한 예시를 지금 보여주네요. 첫 번째 양봉, 이것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치 비슷하게 시작하고 양봉 양봉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래 꼬리 땡기면서 제법 양봉 몸통 죄송합니다. 몸통이 제법 있는 아래 윗꼬리 다른, 여기가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봤을 때 하루 이틀 3일째 정도 되니까 좀 왔다갔다 하면서 흔들림 나오죠. 우리나라 시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나라 시장도 이거 제외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니까 내일 정도는 공방이 상당히 심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만약에 매매를 한 부분이 내일 여기서 올라가다가 좀 튕겨 내려온다면요,
조정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잘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끌어당기면서 뭐 마무리한다면 굳이 너무 바쁘게 청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오늘 모습과 같이 20일 임금까지 삼성전자는 20일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항권에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적당히 가지고 계신 물량들은 청산해야 됩니다. 일단 시장은 그렇게 잠깐 체크해 보고요. 내일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자, 현우님은 오늘 종목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오늘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차익 실현한 종목 두 종목 있고요. 신규로 가입하신 회원에게 제가 종목 추천을 기존에 있는 종목 두 종목하고 농심을 새롭게 추천했는데요. 뭐 때문에 추천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제약은 홈런 세 방으로 그죠? 위에서 밀리는 거 보고 끊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48% 수익 내면서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카페 여러분들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챙겨볼까요? 여러분들 확인을 해드려야죠. 자, 우리 대표 선수는 참, 제가 칭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시한 내용 중에 안에서 좀 자율성을 가지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알아서 잘하면서 셀트리온 어저께 1,000만 원 이상 수익 난거 확인하셨죠? 한1,400 가까이 수익 났는데 셀트리온 오늘 추가로 또한 410만 원 정도 추가했다라고 저에게 또 보고를 합니다. 잘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 적어놨습니까? 명불허전, 청출어람. 야, 대표 선수 이름값 해요. 자, 저도 조금 아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19만 원 인근에서 조금 챙기고 다시 밑에서 사놓고를 지금 한 거거든요.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 강하게 한번 더 치고 가면 20만 원권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봤는데요. 오늘 조금 셀트리온은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좀 처졌는데 별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 차트를 한번 보죠. 자, 우리 다른 팀원들, 야, 폭락장에 48% 수익이 웬 말이냐? 셀트리온 제약, 와우. 어저께 차익 실현 200 이상 했고요. 오늘 48% 위에서 밀리는 순간 매도 하면서 685만 원, 658만 원또 수익. 그죠? 삼성전자 이틀 만에 11% 가까이 수익 났죠? 자, 다른 분. 이거 누구 거더라? 여기 안에 있는 분 중에 한명 건데. 삼성전자 수익, 셀트리온 제약, 야. 그죠? 이참 폭락장에서 저렇게 플러스를 냈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부터 설명을 하자면요. 셀트리온이 강하게 올라갔다가 밀리는 걸 보고, 그죠? 그 이후에 끌어당기는 걸 보고 제가 매수 시작했거든요. 조금 고민은 했습니다만, 왜? 음봉이 좀 크기 때문에, 그죠?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이평선 지지권이거든요. 자, 평소에 현우님 닥터케이 방송을 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조금 이따가 폴더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그 폴더부터 공부를 해보십시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폴더 있거든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고 밑에 댓글을 남기십시오. 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이제 돌려냈습니다. 그죠? 물론 밑에 저점 대비해서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또 보니까 나왔네. 그죠? 기관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돌파된 이평선 지지권역에서 아래꼬리 당기는 걸 확인하고 자, 1차 매수 들어가고 나중에 추가 그런 상황이죠. 자, 이유가 됐습니까? 여기에 지지권에서 아래꼬리 당기는 거 보고 음봉으로 좀 밀리는 게 부담은 됩니다만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에 들어가라.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매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해볼 만한 자리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일단 강하게 갭 상승 이후에 밀려버리다가 다시 끌어당기면서 올라타니까 내일 적당히 여기만 17만 6천 원권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다시 추가 반등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매수 의견 드리면서 17만 5천원 6천원 여기에서 만약에 밀리더라도 한 번 더 여기서 추가 매수 초과 매수 하겠다. 그 전략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내일. 자, 오늘은 기관 외국인 좀 쌍끌이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자, 셀트리온 관심 많으시니까 조금 더 설명하자면요. 셀트리온은 여기 19만원대가 지금 현재 좀 강력한, 그죠? 18만 6천원, 19만원, 여기가 강력한 저항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 닥터K가 노리는 목표치는 여기 19만 7천원, 20만원대입니다. 여기 인근 가서는 일부 또 차익 실현할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진단키트 15분 이내에 결과는 진단키트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뭐 기존에 램시마, SC, 허주마, 트룩시마 이런 부분들 매출 계속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항체 추출도 첫 번째 단계 추출을 완료했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이슈가 있으니까요,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적당하니 숨고르기 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충분히 상단 돌파 시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저항을 장대 양봉, 또 장대 양봉, 그 위에 밀리는 것이니까요, 내일 그 대신에 기관 외국인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 됩니다. 기관이 단기 급등하니까 조금 청산하는 물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KMW도 막판에 훅 하고 들어올렸거든요. 자, 아침에 매수 의견 드렸고, 막판에 매수 의견 드렸던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기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지지는 확인이 됐고요. 아침에도 뭐 여기 인근에서 매수 의견 드린 것 같고, 그죠? 나중에 여기 올라타는 거 보고, 시장 돌아서는 거 보고 매수 의견. 자, 5분 봉상에서 이평선 위에 올라타고 잘 밀리지 않고 5G 다른 섹터 내 다른 종목 애들이 잘 가니까 키 맞추기 양상으로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판단하고 사. 근데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자, 시장가 아까 저하고 의견도 좀 나눴는데, 제가 시그널 제시하면 바로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가 의견 제시하고 있고, 시장가 의견 제시했을 때 아래위로 한 두 틱 정도 호가는 적절히 상황 봐서 그냥 체결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그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막판에 이렇게 올라타는 거 시장 판단이 우선이거든요. 이렇게 올라타는 거 보고 매수 의견 드린 겁니다. 자, 5G에 그래도 대장이니까 최근에는 RFHIC가 중국향 기대감 때문에 먼저 좀 올라탔거든요. 자,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IR 하는 회사는 KMW하고 RFHIC 정도다, 그렇게 예전에 들은 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저항권에 틀어막혀 있습니다만, 여기를 한번 뻥 하고 뚫는 순간 6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데요, 추후 상황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농심은요, 여기부터 며칠 전부터 제가 추천을 좀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 돌파했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하락 추세를 돌파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 눌림목 구간 정도거든요. 물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데는 짜파구리의 영향이 있습니다. 발음이 좀 그런데요. 기생충에서 짜파구리 나오니까 해외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눌려주고 하면서 삼각 수렴 형태입니다. 이렇게 삼각 수렴 형태로 이렇게 모인다면,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밑으로 처지든 위로 가든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상이 그렇게도 안 좋은데 여기를 그래도 저점을 나름대로 잘 지켜낸다는 것은,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집에 라면 요새 한 10개 정도 안 재놓은 사람 있냐 말이죠. 그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 집에도 집사람이 라면 상당히 많이 사재놨어요. 뭐 열 몇 개가 뭐 상당히 많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집에
그죠? 꽁이님 집에 라면 얼마 사놨어요? 라면 뭐 사야 된다? 라면 농심 사야 돼. 그죠? 농심 사야 돼. 그죠? 그래서, 매출이 아무래도, 3월, 그러니까 이번에, 그죠? 1, 4분기 매출은 아마도, 예전 매출보다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실적 시즌이라든지 이럴 때 아마 발표가 좀 괜찮게 나온다든지 하면 위로 충분히 갈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장이 며칠 급등해서 그렇지, 여전히 시장, 하락 추세 전환 이후에 낙폭 강한 그런 시점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내수주, 경기 방어주 역할하는, 음식료 섹터에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자, 농심이 오늘 좀 비실비실 되고는 있거든요. 그러나, 아까 5G 섹터와도 같이 말씀드리다시피, 자, 여기 보면, 농심을 제외한 다른 음식료가 제법 강하게 가요. 그죠? 여기를 보면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농심 화이트 진로 7% 갔고요. 저 오리온도 8% 가고 이거 다 보고 또 의견도 제시하는 겁니다. 아, 음식료 섹터 가는데 이거 농심만 붙들어 놨어? 그리고 뭐 막판에 한 3%씩 땡기고 이런 걸 제가 몇번 봤기 때문에 장중에 좀 흔들림 있어도 분할 매수 대응하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조금 처졌습니다만 그죠? 한번 퍽 하고 올라간다면 한 28만 원 정도 인근은 갈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7만 원과 28만 원 정도 선에서 상황 보면서 적당히 대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관 내용이 좀 쌍끌이 났어요, 매도. 자, 마찬가지로 24만 6천원권 정도로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아래꼬리 땡기면서 이렇게 지지권 내 모습 보인다면 추가 매수 더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별로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던진 이유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삼성전자가 애초에 여기서 사 들어가면서, 그죠? 여기 사 들어가면서 2%대 매수 의견 드렸어요. 그죠? 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산다. 그리고 10.4% 갔습니다. 퍼펙트. 살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5만 9천 원 인근 가면 밀릴 거다. 여기 목표치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장 초반에 조금 흔들흔들한 거 보고, 매도하고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죠? 시나리오대로 전략, 그대로 수행했고, 오늘 보십시오. 기관 내용이 쌍끌이 매도 나왔네. 그죠? 야, 이건 좀 웃겨요. 여기는 매수로 잡히는데, 결과는 매도로 잡히네, 외국인. 그죠? 기관 오늘 매도 때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오늘 여기 위로 한 번에 못 간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왜? 무너진 추세는, 그죠?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대략, 이렇게 추세선, 여기 무너뜨린, 240일 무너뜨린데 여기 한 번에 올라간다고요? 한 번에 일단 못 올라간다가 기본입니다. 자, 내일 여기를 툭 하고 치고 올라갈지는 몰라도, 오늘은, 추가 하락이,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라기보다 조정받을 것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적당히 잘 챙겨놨습니다. 이틀 만에, 아까 11% 차익 실현한 거 보셨죠? 됐습니다. 목표치 달성했고, 그렇게 전략대로 수행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왜 던졌느냐? 상한가 3방 가까이 갔습니다. 20% 이상 올라갔거든요. 야, 이거, 오늘 희망엔 되게 잘 던졌던데, 23% 갔습니다. 고점 대비. 그죠? 상한가 23%는 거의 상한가 3방이거든요. 여기에서 윗꼬리 달면서 밀리면 용서 안 해요. 던집니다. 그리고 다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 48% 수익 난 거는 확인했고요. 자, 매수 매도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3일 연속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윗꼬리 달고 하면 차익 실현하겠다. 전일도 말씀드렸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 이유가 설명이 좀 됐나요? 자, 댓글, 채팅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셀제 판 걸로 셀트리온 추매했다. 18만 1000원, 18만 원 정도 추매했다. 아니, 그러니까, 희망이가, 그죠? 잘해. 희망이가 팀에 합류한다 했는데, 잘 생각해봐. 합류하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 상한가 3번. 주식 3년 만에 처음 느껴봤다. 디스코가 오늘 새우탕 컵라면 먹었다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짜파게티 못 사서 40개 구매했다. 그죠? 성현님도 반갑고요. 자, 디스코가 3전 목표치. 형이 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여기서 사면서 49,000원 가면 던질 겁니다. 그런 게잘 맞아떨어져요. 잘 맞아떨어집니다. 됐고요. 자, 셀트리온도 고점에서 매도 의견 뭐 퍼펙트하게 안 토해내고 잘 던졌습니다. 근데 야,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강하게 가는 이유를 좀잘 모르겠어요. 사실 가서 좋긴 한데요. 그죠? 됐고요. 자,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고, 올려주실 때까지는 업종 대표주 그리고 관심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님, 또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생방송의 묘미가 그겁니다. 글로 적으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죠? 이렇게 방송 보면서 궁금한 거 바로바로 짚어가면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또 적으세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현우님을 위해서 시간 많이 할애할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도 여기를 한 방에 뛰어넘기는 힘든데, 그죠? 와, 오늘 갭 상승해서 밀리잖아요? 이거 봐봐. 이거 뭐, 보나 안 보나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관 던지는 거 뻔하거든요. 왜? 10분도 안 되는데 뭐, 3천억인가 던졌어. 뭡니까? 뻔한 거거든. 이거 강하게 올라온, 이 바닥 대비해가 올라온 거 보세요. 차익 실현 물량, 그죠? 막 나오는 거죠. 물론 저도 뭐, 농심이라든지 일부 매수는 했습니다만, 권력이 좀 달라요. 지지권에서 매수했지, 셀트리온. KMW는 여기 밑에 애들 잘 가고 있는데 여기 조금 저항권이긴 합니다만 그죠? 기관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크게 올라간 거 없잖아 그죠? 조금 밀릴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적당히 들어간 거고요. 농심도 이 지지권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라든지 여기 그죠? 저항권이죠? SK하이닉스는 생각외로 좀 치고 올라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죠? 오늘 기관에 쌍끌이가 들어왔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최근에는 지금 수급은 더 좋아요. 자, 카카오 같은 종목들 단기 차익 실현 물량 기관에 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이버도 봐. 여기 20일에서 딱 밀리잖아. 그죠? 기관에 쌍끌이 나왔고. 단기 차익 실현 물량 자, 좀 출해됐다. NC소프트도 보십시오. 갭 상승했다가 이 며칠 동안 몇 프로 올랐습니까? 그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거 가만 놔두면 되겠냐고요. 그죠? 위에서 던져야 되는데 기관이 많이 팔았죠. 개인은 샀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보십시오. 여기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몰라요. 그러니까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때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자, 개인이 오늘 많이 사들었죠? 평소에 쭉 팔다가 이게 꼭다리에서 많이 사들어왔다 이겁니다. 야, 참 이거 거꾸로 한다 이겁니다. 자무대가 내일 밀리면 그냥 단기간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아침에 시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엇박자. 여기 인근에 사들어가야 되는데 실컷 팔다가 여기 꼭다리에서 갑자기 최대 매수량 최근에 들어옵니다. 왜? 뉴스에서 막 나오거든. 집에 집콕 하면서 요새 뭐 집콕주라고 하더라만. 그죠? 게임주 괜찮을 겁니다. 괜찮은 거 여기서 사들어가야지. 여기 꼭다리 사들어가면 만약에 내일 퉁하고 쳐지면 이거 상당히 그죠? 조정폭 있을 수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매수 매도 포인트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조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야 스트레이트 뚫고 올라갑니다. 관심 종목군들 자 만약에 우린 자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제시했던 지점에서 만약에 들어갔다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저 정도 적당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낙폭 그렇게 심해도 대번 끌어 땡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추격해서 따라가긴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적당하니 6만원 인근 정도 오면, 이것도 한번 매수해 볼수 있는 권역입니다. 다만,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같이 편입한다면 너무 한 곳에 치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여기 인근 사들어갈 수 있는 권역입니다.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서 날랐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FHIC 아까 말씀드렸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경기 부양책으로 5G 인프라 구축 중국향 그죠? 가장 많은 회사가 RFHIC입니다. 화웨이향 그죠? 자, HFR 정도까지 관심이 있는데요. 순위가 RFHIC가 여기가 좋긴 한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기 때문에 못 따라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못 쫓아갔다면 못 따라가는 거고, RFHIC 대신에 KMW 그죠? 여기 딱 한번 빵 치고 올라간다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5G는요 여러분들 관심 좀 가져야 됩니다. 닥터K가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기 전에 여기서 딱 그랬습니다. 12월 30일 날 자 먼저 강하게 5G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조정을 먼저 받았다. 4.4분기에 아마 새해에는 5G가 갈 가능성 높다 그러면서 12% 그냥 그 다음날 날랐거든요. 나르기 전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잘 가다 시장이 지금 휘청휘청하니까 같이 좀 빠졌습니다만 5G 관심 가져야 될 권역 중에 하나다. 4차 산업에서 5G가 없어서 안 되거든요. 원격 진료, 그죠? 자율 운행, 그죠? 사물 인터넷 등등등등 5G가 안 들어가는 곳 없습니다. 5G에 관심 가지자. 여전히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기도 급락 이후에 스트레이트로 올라왔는데 일단 240일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아까 SK하이닉스처럼 여기 위를 강하게 돌파 시도가 좀 나오고 240일을 빨리 올라타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숨고르기 하고 시장이 전환될 때 치고 가야만 추세 안에 다시 복귀가 가능한 겁니다. 디스코는 삼성전기 여기서 올라타고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 크게 수익 낼 생각은 하지 말고 적당히 여기 인근에서 청산하도록. 알겠지? 말을 안 해도 다 머릿속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SK케미칼도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죠? 국책 사업으로 선정된 우선 대상자 자회사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적당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자, 넷마블도 여기 딱 탄탄하게 받쳐놓고 이런 종목 평소에 잘 이야기 안 하죠. 근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여기서 탄탄하게 받쳐놓은 하반 경직이 상당하니까 한번 뭐 치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순번은 좀 떨어집니다. 일단 관심은 있어요. 자, 스튜디오 주력원도 집콕주라고 할 수 있겠죠. 집에서 지금 뭐 하겠습니까? 영화관도 못 가죠. 그죠? 넷플릭스와 같은, 그죠? OTT 기반의, 그죠? 영상들 집에서 많이 볼 거 아닙니까? 100억 투자한 영화가 바로 넷플릭스로 넘어갔다. 개봉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 들은 거 있어요. 개봉하면 망하거든. 누가 갑니까? 영화관, 그죠? 저도 사실 영화 광에 가까운데, 영화관 갈 엄두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때문에 현재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세를 전환하려는 시점이고 올라타고 눌려주고 하면 좀 관심 한번 가져볼게요. 희망이 농심 못 샀다. 3전에 다시 들어가 봤다. 여기 올라타니까 들어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희망이가 팀원이 아닌데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니까 한 번을 안 빠지거든. 지금 어느 정도 포인트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여기 살포시 들어가 봤다 그러잖아. 그건 내일 재수 좋으면 올라타면 뭐 먹는 거겠고 좀 빠진다 싶으면 뭐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되고. 나는 올라타는 거는 배제. 11% 먹었으니까 더 안 먹어도 돼 이러면서 배제해버리고 처지고 다시 돌아설 때 그때 뭐 한번 생각해보던가 그렇게.
아직까지 외국인이 매도가 진짜 상당히 심해요. 그죠? 다지기가 나와야 됩니다. 다지기가. 그죠? 자, 종목 상담 하겠댔는데 궁금한 종목 없어요? 올려보시고. 자, 현대차. 디스코. 그자? 그자이라니까 완전 경상도인데. 좀 암울하죠? 근데, 여기 정도 돌았을 때 내가 의견은 제시 안 했는데 한번 정도 더 투입해볼 만은 했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싶어서. 그리고 딴데 타이트하게 하고 싶어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현대차가 나중에 여기 밑에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 여기 위로는 올라옵니다. 10만 원 인근으로는. 그죠? 밑에 여기 삼성전자 사듯이 여기 양봉 딱 보이고 하면 여기 적당히 투입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디스코. You got it? 여기 인근에서 양봉 딱쓸 때. 샷. 그죠? 그러면 뭐 지금도 안 늦었어. 지금 사놓을 필요는 없고 왔다 갔다 할 거거든. 왔다 갔다 할때 적당하니 이중 바닥을 형성한다 싶으면 거기에서 조금 더 투입, 그리고 더 끌고 가. 이거는 본인이 끌고 가겠다 했으니까. 알겠지? 현대차 추가 의견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디스코 가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다 해결된 것 같고. 자, 오늘 장의 특징은요. 여기 보면 조선주, 그죠? 그리고 건설주 이런 종목들, 그리고 금융주, 그죠? 은행주 이런 종목들이 폭등에 가깝게 한 날입니다. 자, 그거 빠르게 돌려볼게요. 오늘의 특징은요. 그동안에 낙폭과대 못 갔던 종목들이 있죠? 걔들이 오늘 분발한 날입니다. 이거 보시면 분봉 크게 볼 필요 없고 바닥권에서 탕 하고 치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다? 어째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주도주 권역은 벌써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하기에는 부담감도 있고 매도를 좀, 공격을 좀 받는 반면에 시장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인덱스 펀드 차원에서는 골고루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동안 못 갔던 낙폭 과대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인 날입니다. 그죠? 강하게, 오늘 강하게 반등한 날입니다. 건설주, 그리고 조선주. 강하게, 뭐, 조선주 뉴스를 들어보니까, 코로나에 타격을 비교적 안 받는, 뭐, 업종이다. 그러던데, 그거 뭐, 그냥 갖다 붙이기인 것 같고요. 그죠? 여기도 보면, 금융주. 금융주도 강하게 올라오고, 증권주도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요점이 뭔가 하면요. 시장이 지금 바닥권에서 돌아가고 있으니, 바닥권에서 이렇게 반등하려고 돌아가고 있으니, 뭐, 우리처럼 셀트리온 제약이 뭐 상한가 세방 가까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그죠? 어떻게 된다? 강하게 치고 갔던 애들, 오늘도 뭐 플러스 5%, 뭐 4%씩 갔습니다만, 그것들은 적당히 가고요. 많이 못간 애들 확 끌어당기면서 순환매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시장 전반은 업종별 순환매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기존에 많이 그래도 갔던 업종 대표주 종목군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실현 물량 조금 넣고, 그동안에 못 갔던 섹터의 종목들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날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종별 순환매. 그리고 5G는 이 업종 대장에 가까운 애들이 조금 주춤할 때 밑에 못간 애들이 업종 내에서 돌아서 가고 있는 5G 섹터 모습이다. 한번 볼까요? 자, 얘들 그래도 이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RFHS 먼저 좀 갔고 HFR도 이렇게 좀 돌아서려는 모양인데 밑에 단에 있는 애들 별로 못간 애들 낙폭 심한 애들 좀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대장 성량에 있는 1, 2위에 있는 애들이 밑에 애들 이제 한 이틀 갔으니 얘들이 이제 조금 주춤하고 위에 단에 있는 애들 갈수 있는
업종 내순환매 예측하면서 오늘 KMW 매수 의견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이, FED 의장이 무제한 양적 완화 실시하겠다.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리다시피 하는 정도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급등하던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좀 주춤했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그죠? 저한테 입금된 그거 오늘 입금이 됐다 그러거든요. 야, 그래서 제가 XX 좀 했습니다. 아유. 21일 날 입금됐다고 저한테 날라왔는데 우리나라 넘어오는데 시간 걸리거든요. 이틀 전에 날라와야 이거 팔러 가는데 뻔히 알거든요. 밀리는 거. XX 하면서 뭐 오늘 가가 정리했습니다. 뭐 잠깐 반등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한미 간의 통화수합, 600억 달러 규모 통화수합이 난 마당에 시장도 안정 찾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강하게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2220원 여기권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그죠? 조금 더 안정, 시장이 안정 찾고 반등한다면 밑으로, 1200 밑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그걸 아니까 닥터 K는 달러 들어온 거 환전하러 갔습니다. 이틀 전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자, 환율도 조금 안정 찾아가고 있고요. 자, 지금, 이거 지금 나오는 거 맞아요. 어제 거 같은데 맞죠? 아까 독일도 보면 강하게 올라가다가 미국 선물 좀 주춤하니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파악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한번 미국 선물 보면요. 다우 선물 플러스권 전환됐고요.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91 정도니까 뭐 적당한 상황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강하게 이틀 연속 뭐 바닥권으로부터 생각한다면 한 3일 연속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바닥 찍은 것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 정도까지 만약에 추가 상승한다면 기존에 저항권에 임박하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 적당히 하시고 만약에 밑으로 좀 주춤해도 이제 1584 여기 어저께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 한 1632 여기 정도 잘 지켜낸다면 크게 무리 없다. 그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그냥 잘 흘려보내고 조금 응축 조정 적당히 음봉 이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적당히 옆으로 횡보 조정 받고 치고 갈때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러한 흐름이 연출되어야만 강하게 반등 시도 여기 저항을 강하게 뛰어넘어 갈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인근에서 20일 인근에서 만약에 주춤하는 조짐 보이면 인버스 투입할 겁니다. 인버스 투입할 거니까 한 방에 못 넘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전략 주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대적으로 약세에 처해 있는 종목군들, 낙폭과 대한 종목군들 끌어당기는 시도 나오는 하루였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현우님은 공부 안 하셨다면 여기 주식 상처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